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9월에 들어와서요, 용인 원산면에 126만 평이 개발되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사가 아주 착착 재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인구 원산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2026년에는 그한 개의 공장 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가동이 될 걸로 예정이 되면서 열심히 공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삼면 독성리, 증릉리, 고당리 일대에 126만 평의 반도체 그 공장 팹 4개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 조성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런 부지 조사가 엄청난 그러한 토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원산면 시내 중심가로부터 57번 국도를 따라서 안성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에는 상가 건물과 식당들이 지금 2023년 9월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 공사가 끝나면은, 그러니까 지금 내년 말까지로 예정이 돼 있는데, 본격적인 SK 하이닉스 그 공장 팹 공사를 위한 근로자가 대규모로 투입이 되는데, 2025년도에 2만 명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서 자체 근로자 숙소 건설을 위한 대규모 부지를 선정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니, 반도체 고속도로, 원삼 IC 개통 수혜 지역, 배후 도시 등을 참고하셔서 원삼면, 배관면 투자 위치와 방법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4개의 공장,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아파트 부지와 이주자 택지, 지원시설 용지와 상업시설 용지가 지금 속속들이 용인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분양 공고를 내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도로가 57번 도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면서, 요 아랫부분이 계획관리 지역이 좀 많이 있어서 식당이라든지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한바 식당 근생 시설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반도체 고속도로를 지원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빨간 선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신갈을 출발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용인 남사 2동읍에 215만 평이 개발되는 바로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여기가 오늘 지금 설명드리는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그리고 여기는 배감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부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이러한 반도체 고속도로 눈여겨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 L자형 반도체 지도 앞에서 이동 남사읍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바로 여기 삼성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면 용인 반도체 SK 하이닉스죠. 노란 선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꼬부랑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대동맥을 차지할 제2경부고속도로 또는 서울 포천 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반도체 특화 단지로 지정된 만큼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반도체 역량을 속히 강화하려면 도로동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 경기도 용인 플랫폼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기흥의 삼성 캠퍼스, 램 리서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그리고 여기가 바로 용인 원산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통망 확충으로 인해서 반도체 L자형 반도체를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와 그리고 또 여기를 이어 나가는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용인 반도체 벨트를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국가 산단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토교통부가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국토부 김호진 차관도 용인 국가 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통한 반도체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그 이름으로 국토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이고요. 일단 판교, 경기도 판교, 기흥의 삼성, 화성의 삼성, 평택의 삼성, 또 남사에 이번에 발표된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용인에는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죠. 그리고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이천에 현재 SK 반도체 산업단지에 본사가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여기 안성은 도대체 뭐냐? 여기는 바로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유명한 그 인터체인지 안성 맞춤 IC가 있죠. 거기에 48만 평이 개발되는 동신 산업단지. 그래서 여기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기흥, 화성, 평택, 남사의 삼성 반도체, 용인과 이천에 여기에 SK 반도체. 여기는 안성은 소재 부품 장비의 소부장 특화 단지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경기 남부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첨단 산업 반도체 특화 단지는 용인과 평택에 세계 1위를 수성하기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을 확대해서 562조를 투자를 하고 구미에는 4조 7천억의 웨이퍼 시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첨단 산력 전략 산업 특화단지 남사읍과 기흥 농서지구 원산면 평택 반도체의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안성 동신 산업단지에 안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생긴다는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사상 최대 규모의 용인 남사 원산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연결도로인 용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연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지난주 국토부에서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기사를 발표해서 국가산단 착공 시기가 빨라질 걸로 예상되는 만큼 용인 처인구에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망 확충과 근로자들의 정주를 위해서 배후도시 건설 사업 등이 속도를 낼것 같습니다. 자, 용인 특례시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이 된 삼성전자 기흥 쪽에 있죠. 여기는 남사 이동읍에 세계 최첨단의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과 여기는 처인구 원산면에 126만 평이라는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국가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에탈을 면제를 하고 용인시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용인시의 구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상일 용인시장은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되면서 환영을 한다면서 신성장 전략국 반도체 1과에 국가산단 지원팀을 신설을 해서 용인시 차원의 행정 절차, 속도, 주민소통의 그런 강화를 전담한다는
국가산단 지원팀도 신설을 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은 용인반도체 크러스트의 공사 현장의 그러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독성리부터 중릉리로 이어지는 산을 계속해서 절포하는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전보다 성토된 부분이 상당히 지금 20m에서 15m 정도로 내려앉았고, 그만큼 평탄화되어 있고, 임시도로를 개통을 해서, 이런 임시도로를 개통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런 임시도로 개통이 지금 사진으로 직접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이 뒤에는 이제 구봉산인데, 그 앞에 이렇게 산을 그 성토를 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 자, 이런 모습들이 지금 원산면 독성리 중릉리일 때 가시면은 57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속속들이 공사 현장을 보고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인시와 안성시의 토지 투자 비법에 강의된 40년 노하우의 특강을 매주 목요일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 회에 걸쳐서 매주 목요일 2시에서 5시에 용인 안성시 토지 특강을 진행해 온그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L자형 반도체 벨트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번에는 9월 14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2시에 토지 특강을 실시를 합니다. 교재비 포함해서 7만 원 송금한 분에게 접수를 드리는데, 이번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저서를 증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체국 10264002-0353565, 여기로 입금을 7만 원 하시면은 제가 바로 안내 전화를 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모습이 나와 있고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증정을 한다는 겁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강의는 9월 14일 목요일 2시에서 5시. 장소는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109-1번지고요. 영동고속도로 양지IC 사거리 코너에 저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뭔 내용을 강의할 건데, 강의 내용이 부동산 시장 동향 및 2024년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용인시, 안성시 토지 시장을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동, 남산, 삼성 반도체와 원산 SK 반도체, 그리고 용인시와 안성시 땅에 대박을 가져오는 땅 투자 실전 스킬과 돈이 되는 땅을 소개하는 그러한 특강이 되겠습니다. 입금자 순서대로 딱 10분만 모십니다. 늦기 전에 바로 신청을 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5477-2808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용인시 원산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의 사진의 모습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그 내용을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용인시와 안성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강의를 들어보시고, 투자의 나침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